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두 편을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그냥 뭐 일반적인 얘기고, 예, 다음 주문은 아주 뭐랄까, 제가 뭐 중요하다고 몇번 말씀드렸던 주문입니다. 예. 자. 상한에 발안을 했다. 예, 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미 자 풀렸다가 한 반나절 지나서 다시 번조증이 생겼다. 예, 이게 이제 요런 이제 새롭게 어떠한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말해주죠. 상황이 변했는데 이 번으로 상황의 어떤 뭐랄까 변한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 번이나 번조증은 굉장히 두고두고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예, 우리가 보통 번하면 열증에 의한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예, 그런데 은병에도 그러니까 육경 모두의 번조증이 있다는 것, 예, 의외로 소은병에 번조증이 많다는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발안해서 해야 되는 경우 또는 그 승기탕을 써야 되는 경우, 소시오탕을 써야 되는 번조증이 다 있는데, 소은병, 부자재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라든가 부자. 예. 그러니까 이게 쉬운 증상은 아니죠. 이런 번증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몇개 다시 부삭했다. 예. 이럴 땐 다시 발안해야 되니, 예. 개지탕으로 치료하면 된다. 예. 그러니까 몇 번을 했던 지간에 맥이 그냥 부삭한 정도라면은, 예. 개지탕을 치료한다. 뭐 이렇게,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반적인 그 얘기니까 그냥 이런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조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일찍이 병증이 스스로 풀리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땅히 먼저 번증이 나타남으로써 이에 땀을 흘리고 풀린다. 그러니까 이 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답답한 증상이죠. 이게 뭔가 이렇게 땀을 흘리려고 하는 조짐을 말하는 거죠. 또 발안 후에 번조자는 발안했다고 해서 번조증이 생겼을 때 반드시 누구나 다 양명의 증상으로 전속되는 거 아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아니고 울렬이 발월하려고 하는 증후로서 명연의 현상이다. 예, 이 번조가 어떤 거냐면 결국 그 표리 표 표열이 바깥으로 땀을 통해 가지고 배출할 때에 번조증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연의 증상이니까 이게 어렵죠, 사실은. 예. 그래서 다시 발안하지 않더라도 이에 땀을 흘리면서 풀린다. 예. 만약에 땀이 흘리지 않으면 이때는 마땅히 예, 마황탕을 써야 된다. 이 경우에는 마땅히 만일의 경우 맥이 부안한 경우는 예, 잠시 기다렸다가 예, 무조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잠시 기다렸다가 그래도 풀리지 않거든. 이에 그때 개지탕을 쓴다. 예, 상황 판단을 해서 예, 번조증이 있을 때는 예,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의미하면은 번조증이 있으면은 바로 땀을 풀릴 경우 병증이 풀리려고 할 때는 바로 땀을 흘리는 게 맞죠. 그러나 시간이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도 계속 번조증이 남아있을 때, 번증이 남아있을 때는, 예, 이때는 다시 개지탕 정도를 쓸 수가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번조라고 하는 증상은 도대체 그 중경세에서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가 보면은 어떨 때는 병증이 장차 극한 상태에서 예, 발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병증이 풀리려 하는 상황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병 같은데 몸이 골랭하다가 이런 번조증이라든가 나타나면 아, 이 사람이 회양의 조짐으로 봐가지고서 저절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병세가 완화된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조증이라고 하는 것은 병증이 심화됐을 때도 나타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태양병에서 그 양면경증으로 나타날 때 번조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예.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장차 풀리려고 할 때, 이럴 때, 예, 쓰여진다. 이것으로 보면은 병세의 진퇴자로 알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번조증을 보고서 아, 병증이 심해지려고 하는구나. 아, 병증이 물러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과한 일수가 비록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표증이 나타나면은 무조건 발환해야 된다. 예, 옛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치료를 했다는 거죠. 일수가 비록 적더라도 2증이 나타나면 마땅히 화법을 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에 어떠한 감염된 일수로서 처방의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 예, 이건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날짜 수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왜 날짜 수에 맞춰서 치료한다는 반대의 개념이 있었냐면은 그게 바로 전경지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루는 대양병, 이틀 지나면은 뭐 양명병, 3일째는 저기 뭐야 그 소양병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날짜를 계산을 해가지고 요 정도 되면 병증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그런 거는 예, 상이라 그러죠, 보통.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병에 따라서 또는 사람에 따라서 예, 병이 오랫동안 지체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게더 흔하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이 조문은 그냥 이런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이게 58번 조문인데 상한론 그 수체계라는 책에서는 그 59, 60, 61조가 80조 다음에서 이어집니다. 예. 그런데 여기 순서는 강평본 순서예요. 그대로. 예. 요 번호에 너무 신경 쓸거 없습니다. 자, 이 조문은 제가 뭐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죠. 예. 제가 몇년 전에 상한론의 글을 다쓸 즈음에, 예, 다쓸 즈음에, 우연히 이제, 예, 이 책을 이제 이게 강평본, 예, 상한론인데, 예, 우연히 이렇게 쭉 넘기는데, 예, 쭉 넘기는데, 이 글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예, 이 글이. 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이걸 보다가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예, 너무 놀래가지고. 이 조문은 제가, 그러니까 저도 글을 몰랐다는 얘기죠, 사실은. 예, 근데 글을 쓰면서 어떤 문제점에 봉착을 하냐면은 뭔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론을 뒷받침해줄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확실하게 근거를 제공해주는 게, 그러니까 비슷한 글들은 많았는데, 예,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해준 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들어왔던 거죠. 그게 바로 이 범병, 범자입니다. 예, 범병. 범병은 뭐죠? 태양병이 아니에요. 일체의 병증에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병증에. 예, 환자가 왔으면은 이 방법을 했다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발안하고 토법을 쓰고 합법을 썼다. 그러니까 발안했는데 안 났어. 그러면 토법을 써. 토법 써도 안 났어. 그럼 합법을 쓰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무조건 합법부터 씁니다. 일단. 예. 순서는 섞일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찾고 싶어 했던 확실한 제가 구상하고 있던 글쓰기에 뭐랄까? 결정적인 증거예요. 저한테 자신감을 이 글을 통해 가지고서 아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예. 범병, 예. 외감이나 내상, 실증이나 허증에 관계없이 예. 그런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가정법이 들어가요. 진액이 손상이 되고 혈액이 혈분이 손망하더라도, 예, 그래서 이라도 한 거예요. 여기 가정법.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치료해서, 설령, 여기에는 설자가, 예, 제가 생각할 때 쓰는 게 좋죠. 예, 설령, 진액과 혈분이 손상될지라도, 이와 같이 하는 까닭은, 예,
음양이 자화하게 되면 반드시 자유한다. 여러분, 이거는 엄밀하게 말해서 후세 사람들이 살짝 집어넣은 거래요. 이런 거는.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음양자화가 된다. 이거는 일종의 결과죠. 결과. 자, 이 글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을 압축을 해가지고 다시 좀 썼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쓴 글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범자에서 좀그 필요한 부분은 제가 여기다가 삽입했습니다. 이하가 조문은 다른 뜻이 아니다. 일체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일체의 병증에 허시를 고려하지, 아니, 병의를 고려하지 않고 허시를 묻지 않으며 없잖아요. 그죠? 따지지 않았잖아요. 일단, 한 토화를 아울러서 행한다. 설령, 진액과 혈액을 손망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자, 이렇게 이것으로 인해서 괴병이 아울러 발출할지라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감히 이와 같이 행한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다. 옛날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욕속 발병독. 빨리 병독을 속발시켜서, 우리 몸에 쌓여 있는 병독을 일단은 제거를 해서, 음양자화자는 이것은 고의수법이다. 그러니까 음양자화를 이전에, 음양이 자화된다는 이전에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음양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순기능이죠. 그죠? 양기와 음기가 조화를 이루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몸의 조절 기능이 회복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은 뭐죠? 우리 몸의 순기능이 다시 나타나고, 그러려면은 그 우리 몸에 있는 병독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음양자화만 기억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음양이 자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병독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골병에 가면 또 나옵니다. 골병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음양이 서로 상접하지 못하면 골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음양을 서로 상접하면은 골병이 치료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음양이 서로 상접하게 하려고 한다는 뜻은 뭐죠? 결국 병독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한론을 이해하고 치료법을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 몸에 병독이 쌓인 거, 우리 몸이 허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우리 몸이 예를 들어서 허했기 때문이다. 허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허했기 때문에. 피부가 가려운 것은 오랫동안 허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허에 여러분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방에서 말하는, 중경세에서 말하는 치료법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치료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후세 사람들이 써놓은 그와 같은 치료법이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본래의 취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거죠. 이것으로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한토화법을 남용한 후에, 자, 이건 뭐 너무나 많이 썼기 때문에, 무수한 개병을 하나하나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병증에 대해서, 그 개병에 대해서 이른바 위탁, 참보, 찬입을 하니 이것은 알고 보면 주의 문자에 불과하다. 조문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도 여러분, 자, 저도 옛날에는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말, 진액이라는 말, 요거는 누가 집어넣은 것 같아, 나중에. 그 만행에서 진액이 손상되어진다. 이 사람들이 이 글을 통해서, 이 조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대 사람들이 진액의 개념을 거의 이해하고 있었다. 진액이라고 하는 개념.
진액의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 몸이 망향증이라든가 망음증으로 빠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어떤 사람이 어떠한 글을 썼을 때는 눈이 그만큼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념이 없었다면은 가지고 있었다 없었다면은 진액이 어떠한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에 어떠한 병증이 유발되어지고 위험에 빠진다는 것.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라는 것, 이 진액이 이것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뛰어난 겁니까? 진액이라는 용어는 아마 한대 중기서부터 이미 쓰여진 용어라고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물론 설령 중경 이후에 이런 거를 글을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것은 우리가 저기 뭐야, 그 고방을 공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생리적인 현상이 뭐냐 할땐 진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도 기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기가. 손기니 뭐 이런 말이 없잖아요. 전기가 회성되었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깊이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뭐 능력은 안 되지만 이 진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정말 훌륭한 논문은 많이 쏟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현대 생리학적으로 이것을 풀어내면은 나와 있죠. 이것을 한의 상한론과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해석을 누군가 저는 해주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게 중요한 단서죠. 진액이죠, 진액. 이거는 그냥 속된 말로 그냥 꼽사리 낀 거예요. 혈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혈도요, 진액이고 기도 진액입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적인 것. 진액이에요. 그러니까 진액은 생리적인 중요한 요소이면서 진액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것은 바로 병리적인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음양자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음양이 자화되느냐?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우리 인체 내에 쌓여 있는 병독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한토화법이죠. 알고 보면 여러분, 한토화법은 우리 몸의 공규, 구멍을 통해 가지고 쌓여 있는, 축적되어 있는 병독을 1차적으로 배설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음양허리, 표리허실 따지는 거예요. 이거 반표발리증이네. 이거 음병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중요하죠. 번병이라 그랬죠. 양병, 음병에 관계없다. 외감, 잡병 관계없다. 허실 관계없다. 이런 소리예요. 환자가 오면은 무조건 한토화법을 순차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발현시켜서 안 나오면은 토법을 쓰고.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네. 자, 이 이면에, 여기서는 제가 괴병이라고 괴병이 막 아울러 나타난다 그랬는데, 제가 볼때한 50%에서 60%는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더 높게도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60, 70% 효과가 있다. 엄청난 효과가 좋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시대에만 했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거의 1000년 동안 진행됐던 방법입니다, 이게.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잊어버려진 거죠. 그래서 이 글은 아주 중요한 글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임상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한의학을 이해하니까, 한의학뿐만 아니라 상한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조문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설명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조문을 보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표리란 말 나오죠? 병재표, 병재리, 열재표, 열재리. 그리고, 태양병, 뭐, 외증, 뭐, 소양병, 외증, 내증, 이런 말 나오죠? 표리내외라는 용어. 이게 여러분, 조문을 이해하기 위한, 결국은 뭐죠? 괴병을 경험하고 나서, 한두 번 겪은 거에서, 그래서 병증을 구별하기 시작했던 거네. 아, 병에는
병이라는 개념이 있구나. 발언은 표의에 해당되는, 발언시킨다는 건 결국 표의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병의의 단서가 아니면 무엇인가? 병의의 단서가 아니면 무엇인가? 또 한열, 수화라는 용어도 있어요. 한열, 수화, 이것은 병성의 단서가 아니면 무엇인가? 또 대변을 본다, 못 본다, 혈이 뭉쳐 있다, 이런 말, 조시, 혈교, 이것은 병독의 단서가 아니면 무엇인가? 또 맥실, 맥허, 또 병에는 허번, 뭐 이런 말, 내실, 이런 용어 있잖아요. 허실, 음약, 이것은 병세의 단서가 아니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알고 보면 뭐죠, 전부 다? 팔강병진론이잖아요, 결국은. 중경유서는 본래 갖추어지지 못했다. 이것은 고서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례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래서 선후가, 앞과 뒤가, 순서가, 질서가 없었다. 그리고 본의가 불분명한 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후세 사람이 부득이 어쩔 수 없어서 육경분류법으로 편집했고, 팔강변증론으로 주석을 달았다. 이 근거죠. 그래서 육경, 우리가 상한론은 어떻게 돼 있죠? 육경변증론과 팔강변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육경변증론과 팔강변증을 이렇게 형성되기 전에 먼저 한토화법으로 치료를 하고 나서 누군가가 뒤에 보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증상을 이해하는 관점을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 글을 쓴 겁니다. 자, 이른바 육경이라든가 팔강변증의 그 의안이 이것은 우연히 도모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번병이에요, 여러분. 육경변증이니 팔강변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죠. 앞으로도 여러분 지겨울 정도로 발안하고 토법을 쓰고 일단은 하부 하지후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태양병 하지후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글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랬느냐? 그 이전에 번병에 약토 약발안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서에서 이른바 병원이라고 하는 말 있죠? 견병지원에서 병원의 개념. 다른 게 아니니 바로 표리, 한열, 음양, 허실이 바로 병원의 개념이다. 이건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경서에는 어쨌든 간에 누구의 글이 되었든지 간에 견병지원에서 또는 수증치지라고 하는 것은 야, 너희들 앞으로 중경서를 상한론을 공부할 때는 이 방법을 따라서 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미 다 말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일찍이 저는 개인적으로 중경의 유서를 중경에서는 증상과 처방의 모음집이다. 이렇게 여겼다. 2위 여겼다. 그런데 후이들이 도모한 것은 바로 거기에 병원을 개념을 덧붙인 거다. 표리, 한열, 허실, 병이, 병성, 병독 그런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자서에서 이른바 견병지원의 의미를 마침내 어떠한 의안인지 알 수가 없게 된다. 도대체 이 원, 옛날 사람이 생각하는 병인의 개념이 어떠한 것을 말해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문에 이렇게 썼을 때는 본문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 원이라고 병원의 개념이 그게 바로 표리, 한열, 허실, 내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듣기로는 요거는 이제 그 맹자에 나와 있는 거 시를 이해하는 사람, 시를 설명하는 사람은 문자로서 요거는 문자예요. 문자로서 글귀를 해쳐서는 안 되며, 자, 그 다음 단계.
상한 언어에서 제가 이거를 제일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 글귀로서 글귀의 뜻을 해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뜻, 이거는 우리 개인적인 뜻, 자신의 뜻, 개인의 뜻으로서 이것은 글의 의미, 글의 의미. 글의 의미를 역으로 추론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역이라고 하는 역으로 추론해야 된다. 동사로서 해석해야 돼요. 내 뜻으로서 글의 뜻을 반대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 내 뜻으로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성적인 논리로서 글의 의미를 파악해라 이런 소리예요. 이렇게 해야 시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다. 예, 맹자가 한 유명한 말이죠. 그러나 왜냐하면 시를 읽다 보면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거나 글귀대로 해석하면은 그 시를 쓴 사람의 의도와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어찌 시만 읽는데 그렇겠는가? 우리가 중경서를 읽는데도 마땅히 이와 같은 방법을 해야 된다. 예. 사실은 뭐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죠. 예. 이 조문은 예, 중경서를 이해하는데 이른바 요것도 제가 새롭게 다쓴 겁니다. 끼낀 위인처 활발발지다. 예, 이거는 원래 그 불가의 용어예요. 중국 불교 성가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고 예, 이 말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 명도 선생 같은 경우 자기가 글을 쓸 때, 아, 맹자의 이 글은 끼낀 위인처 활발발지다. 그러니까 끼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뜻이다 이런 소리예요.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이 활발하다. 생기가 넘쳐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어라든가 맹자라든가 또 이런 글들을 읽을 때 끼낀 위인처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경서를 볼 때에 바로 이것이 끼낀 위인처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을 위하는 거. 아주 매우 중요하게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하는데, 이해하는 데서 중요하고 이것은 아주 생동감이 넘치는 글이다. 이런 소리예요. 꾸밈이 없는 생동감이 넘치는 글이다. 예. 이 조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법의 수법을 능히 알수 있는 사람은 있지 않으며. 자, 그리고 고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능히 육경의 명분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있지 않다다. 왜냐면 여러분, 상한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예, 육경 변증 때문에 여러분 많은 문제가 초래됩니다. 예, 중경의 본래 모습, 옛날 사람의 본래 모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죠. 명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명분에 얽매이면 얽매일수록 중경의 처방을 우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축소가 된다. 그만큼. 예. 그러니까 약물의 어떠한 증상과 약물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서 파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다양하게 처방을 구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망탕은 태양병증 약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 땀이 나오지 않으면은 어떠한 병이든지 간에 일단은 땀을 내야 된다. 이게 오히려 현실적인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중경서 독법에다가 이와 같은 문제들을 변론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생략한다. 이 조문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조문은 반드시 외워가지고 진짜 그 어느 정도 거의 완벽하게 이해가 되어야지만이 앞으로 상한론 우리가 글을 읽는 데에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태양병이다 이렇게 앞에 써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양면병이다. 전부 다 이게 무엇을 뜻하죠? 전도된 글이구나. 예, 먼저 그냥 발안시키고 토법을 하고 합법을 쓰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괴병을 일으켰다. 아, 알고 봤더니 이것은 그냥 발안만 시키면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앞에다가 태양병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소음병 써놓고도 이렇게 치료를 진행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그런 글들은 다 전도된 글이다. 상한론의 글은 거의 다 전도된 글이에요, 여러분. 예. 뒤에 가서 다 편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알고 쓴게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먼저 시행하고 나서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그 병증을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자, 뭐 중요한 내용이지만은 뭐 내용 자체는 뭐별큰 없기 때문에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